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더우신데. 네. 아, 이번 저희 공연은 보다 보시다시피 소리새 전통예술단이에요. 저희 시흥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이 전부 나옵니다. 오늘. 앞전에 27일날 공연을 비가 안 와서 공연을 했으면 편수협 씨까지 다 왔을 텐데 그날은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3일로 연기하는 바람에 다른 공연 때문에 가셔서 이번에는 참석을 못했고요. 마음껏 그냥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소개 좀 해드리고요. 저희 시흥 지역에 시의원님 안도니오님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잠시만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안도니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축하해주러 우리 시흥시 국악협회 김정인 회장님이 오셨어요. 지회장님 어디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또 축하해주러 오신 분 좀 지나서 오시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내빈 소개는 그렇게 됐고 저희 사회 오늘 사회를 보실 이하림 씨. 네, 이하림 씨 사회 MC를 모셔보겠습니다. 다 큰 박수로 모셔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가수 류하림입니다. 거짓말 사랑의 주인공인데요. 오늘 여기 뒤에 보시죠. 소리새 전통예술단 장단씨. 여러분, 시흥 여러분들은 어떤 시민일까요? 전부 다 건강하신 분들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박수 열심히 치시고 오늘 이 한여름밤의 가요 콘서트답게 여러분들이 많은 호응을 주셔야지만이 오늘 하루 행복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가수분들이 제까지 비롯해서 10분이 지금 대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흥을 끝까지 발산을 하셔가지고 묵은 거 다 버리시고 이 장마철 끝난 이 한여름밤의 더운 열기를 더 플러스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흥나게 신나게 이 밤이 다 가기 전까지만 예, 흥겹게 한번 놀아보자고요. 그렇죠. 시흥 사람들은 이거 빼면은 아무것도 없죠. 예, 산미시장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 대박 나시고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하시고. 자, 이제부터 어떻게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려면 어디에 해야지? 박수! 네, 고맙습니다. 거짓말 사랑으로 먼저 제가 인사를 드리고, 네, 거짓말 사랑. 사랑한단 말을 해놓고 떠나가나요? 약속한 사람아, 냉정한 사람아, 차라리 말이나 말지. 나를 두고 냉정하게 떠난 당신, 지금은 행복한가요? 정말 진짜 약속한 사람. 나 하나만 사랑해 준다던 당신 말은 모두 거짓말. 가세요, 나를 떠나가세요. 정말 진짜 야속한 사람.
유진아 선배님의 예, 무슨 사랑 들려드리고 다음 가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자 손도 잡아보고. 네, 다음 나올 가수는 시흥에서는 유명하죠. 가수 김미애 씨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사랑은 알쏭달쏭의 타이틀 주인공. 네, 제 친구이자 영원한 친구이자 가수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물심양면 너무너무 힘쓴 가수고요. 여러분들의 박수만 먹고 삽니다. 돈은 필요 없대요. 네, 여러분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알쏭달쏭 가수 김미애. 내게 찾아와 외로움이 마음을
너에게 줄 거야. 사랑아, 불같이 차오르는 너의 핵심. 사랑아, 아직도 번져가는 나의 심장. 하지 말아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카메라만 피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울고 남는 박달재. 네. 가수님이시고요. 부를 수 없는 이름의 타이틀로 열심히 활동 중이시고 이현숙 가수님 또한 여기 시흥 내에서 지역 가수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반가운 얼굴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네 여러분 큰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장구 쳤으니까 기운이 빠졌어요. 이제 박수를 많이 주셔야 돼.
때문에 꽃바구니 하나로 많았어요. 네, 다음 노래는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나갑니다. 남자분께서 옷도 빨갛게 정열적으로 입고 오셨고요. 예, 최고의 미남이십니다. 여기 또한 지역 가수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가수십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워야 할 사랑 현삼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과 내 마음이
눈물이 흘리고
바라겠습니다. 네, 제 노래 신곡도 속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한번 갈까요?
박수 많이 쳐주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하시고 지역 가수로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가수십니다. 지미희님 좋아요 좋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참석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리새 네 우리의 창단 씨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시흥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응원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저도 시흥 가수입니다. 저기 저 월곶산을 저 월곶산을 가수 지미휘라고 합니다. 제 이름이 지미휘예요. 제 이름 뭐라고요? 에이 잘못하면 지미가 먼저 붙으면 안 돼. 지미가 붙어버리면 욕되니까 지미휘입니다. 지미휘 네 기억해 주시고요. 방금 부른 노래는 좋아요 좋아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번에 신곡 또 전화라도 주세요라는 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좋으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라도 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한단 말해놓고 떠나버린 그 사람을 그리워서 외로워서 병이 났어요. 사랑을 할 때는 그때는 몰랐었지만 헤어져 있으니 너무너무 보고 싶어 사랑한단 말해놓고 떠나버린 그 사람을 그리워서 외로워서 병이 났어요. 사랑을 할 때는 그때는 몰랐었지만 헤어져 있으니 너무너무 보고 싶어 지미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나오실 저희 가수님은요, 김나연님이시라고 저희 소리새 전통 예술단의 회장님이시어요. 오늘 여기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상 너 3개월 전에서부터 잠도 못 주무셨대요. 예,
김나연 회장님을 비롯하여 저희 소리새 전통 예술단들 열심히 앞으로도 많은 봉사활동하면서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어머 세상 너무 말하다 보니까 요 끝에서 저 끝까지 어머 언제 이렇게 당부했대. 감사합니다. 예, 김나연님 좋은 날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시자원봉사센터 이상기 회장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옆에 우리 사목장 이종탁 사목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천동 주민자치 사목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저희 또 제 친구 중에 진짜 멋있는 친구가 한 분 계세요. 또 연성준비라고 김동기 대표님 오셨고요. 우리 경기도 자원봉사 신문 정연원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제가 이제 일일이 다 소개를 못 드렸는데 또 제가 뵈면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많이 아시는 노래로 보릿고개 좋죠? 보릿고개 나겠습니다.
Thank you.
해주실 가수님 백성민 가수님 태평천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지역에서는 최고의 멋쟁이 가수시고요. 이 지역 아시죠? 여러분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평천하
한번 보내주세요. 자, 백성민 화이팅, 백성민! 아이, 화이팅 한 번. 백성민! 화이팅! 한 번 더 백성민! 화이팅! 태평천하! 태평천하!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태평천하하고 수가는 이따가 불러드릴 건데, 여기 혹시 수가 이름 들어가신 우리 언니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숫자. 엄청 많네. 엄청 많네. 3,000명 되겠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강진희 형님 노래 막걸리 한 잔으로 왔습니다. 막걸리 한 잔. 어르신들 좋죠? 박수 좀 보내주세요. 막걸리 한 잔 가자. 막걸리 한 잔. 둘.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명숙이, 해숙이, 정숙이, 진숙이, 정숙이
차들이 전국에 다 있는데 한 번도 못 만났어. 그래서 오늘 산미시장에서 수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수님 보내서 마지막 부릅니다. 수가! 예. 저희 회장님 네네네. 말씀 있겠습니다. 아, 즐거우셨어요? 아 즐거우셨다니 다행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고생 많으셨고 저기 또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가수분들 다 올라오세요. 저희 여기 지역에서 꼭 지역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전국에 지금 음반을 내놓고 방송 많이 하시는 그런 가수분들이에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 자 차렷 동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저기 올라오세요. 이상기 회장님 동기씨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국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